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재차 진정되면서 반등 흐름을 연장했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부재했지만 그간 시장의 악재로 기능한 경기 침체나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내성을 나름 확보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금리는 장단기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4%선 회복을 시도하던 국채 10년물은 전일비 4.8bp 하락한 3.94%로 마감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1.5bp 오른 4.05%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엔화가 다시 소폭 반등한 영향으로 전일비 약보합 수준인 103.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유가는 0.85% 오른 76.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와 브로드컴이 2%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애플은 1.37%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1% 미만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SMC는 각각 1%대의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이날 엔비디아는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IT와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소재는 0.1% 내리면서 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